4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음식을 세균 덩어리로 만드는 축축 세균이 완성됐다. 감자파, 축축 곰팡이 기계를 얼른 가져와. 네. 내가 술래잡기 잘하는 비결은 바로 발자국이야. 너희가 숨으면서 낸 발자국을 잘 보고 따라가면 아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지 뭐니. 알았어 알았어. 아참, 너희 농장에 내 양파 자라고 봤니? 얼마나 탐스럽게 열렸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이따가 캐올 테니까 다들 한번 봐. 바로 저거야! 세균팡팡! 세균팡팡팡! 곰팡팡팡! 곰팡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곰팡팡! 곰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 거야! 세균팡팡팡! 세균팡팡팡! 곰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곰팡팡! 우당탕탕 얼어펴서 오염시키자!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줘. 코코몽은 저런 거 못 만들어? 아? 난 저것보다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다고. 똑같이 따라하는 로봇이라니 진짜 신기하네. 하지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건 나 아니면 세균킹 뿐인데. 그래, 확인해봐야겠다. 따라쟁이잖아. 메롱. 아하. 이렇게 하면 나는야 냉장고 나라 최고의 발명왕 코코몽.
너도 따라쟁이 같은 걸 만들어봐. 그렇지 뭐니. 미안해 아름이. 음식을 먹을 땐 조용히 먹어야지. 아무 말도 없이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니? 하지만 다른 친구를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돼. 알았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음식까지 캐롯처럼 먹는 로봇이라니. 진짜 신기하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부르는 식사 노래를 만들었는데 모두 들어보겠니? 난 나중에 혼자 먹을 거야. 아름이! 아름이, 울지 마. 캐로 미워. 캐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래, 진짜로 일부러 재채기 한 건 아니야. 정말 미안해 아름이. 지금 농장에 가서 파프리카 따다가 맛있는 주스 새로 만들어줄게. 이만큼 따가지고 올게. 아름이, 우리도 캐롤랑 같이 농장에 갔다 오자. 우리도? 그래. 나라쟁이 음식 먹는 소리가 너무 크네. 그러게. 이제 농장을 시작해볼까? 네, 세균킹님! 세균킹! 나라쟁이를 보낸 게 바로 세균킹 너였구나! 자, 그래! 나라쟁이는 내가 만든 거야! 거카몽! 내 축축 세균 맛이 어떠냐? 축축 세균? 그래! 나라쟁이 입 안에서 음식이랑 함께 튀어나온 축축 세균 말이야. 그걸 어떻게 너희 마을에 퍼뜨릴까 고민했는데 캐럿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뭐야. 나라쟁이 공격! 안되겠어! 로봇콤 출동! 로봇콩! 냉기를 쏴서 공격해! 우리도 따라쟁이한테 과일을 좀 먹여볼까? 가자! 완료! 그러면 이번엔 곰팡 폭탄을 따라쟁이한테 먹여라! 어디지? 이거 찾았다! 어디야? 로봇콩! 기회! 채소가 모두 오염돼버렸어. 어떡하지? 어떡하긴. 얼른 손들고 항복해야지. 이제 싱싱말은 내 차례다. 누구 마음대로. 그럼 무슨 수로 말을 지킬 건데? 채소도 모두 오염됐고 로봇콩도 저렇게 돼버렸는데.
저것만 찾으면 싱싱 마을은 곰팡이로 덮이게 될 것이다. 우와! 아프리카 전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캐로! 로봇 공에게 아프리카를 던져줘! 서둘러 캐로! 그래, 알았어. 양파가 매워서 눈을 못 뜨겠어.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식사를 하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맞아 맞아. 앞으로는 입안에 있는 음식은 꼭 다 먹고 난 후에 얘기를 해야 해, 캐로. 물론이지. 너희 내 노래 들어보겠니? 어, 노래? 내가 만든 식사 노래 말이야. 어, 캐로는 정말. 뭔 말이야. 영양 듬뿍 채소 요리 진짜 맛있어. 골라내지 말고 먹어 꼭꼭 씹어서. 캐로, 입안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을 하면 친구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거 잘 알았지? 나? 물론 나도 안 그럴 거야.